안녕하세요. 10분 만에 완전 절친되는 오픽 책의 저자 세인쌤 전미성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픽 시험을 당장 봐야 하는데 취업 준비 때문에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 시험이 어떤 건지 스피킹 시험이라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픽에 대해서 그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 목소리가 엄청 반가우실 겁니다. 이제부터 친절한 쉐인쌤이 오픽 시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만에 완전 절친되는 오픽 베이직, 오픽 가이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픽 시험이란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시험 형식은 당연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스피킹 시험이고요. 시험 시간을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시간이 있고 본시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죠. 오리엔테이션은 약 20분간 진행이 되고요. 본시험, 즉 이거는 녹음 시간입니다. 녹음 시간은 최대 40분까지라고 써 있죠. 최대란 이야기는 여러분이 40분을 다 채워도 되고 그 전에 짧게 끝내고 자리를 이탈하셔도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총 60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항수는 12개에서 15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점을 볼게요. 난이도 설정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르다. 오픽 시험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별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마다 문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토익 스피킹과 비교를 하자면요. 한꺼번에 동일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개개마다, 자, 설문지 사항이라고 뒤에 나올 거예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개마다 다른 문항을 풀게 되어 있고요. 난이도가 낮으면 12개만 푸시면 되고요. 난이도가 만약 높아진다면 총 15문항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문제 유형은 개인 맞춤형 문제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각에 앉아있는 컴퓨터마다 다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뭐 그 시험장에 100명이 앉아있어도 100명이 다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자, 직업이나 여가생활, 취미, 관심사, 운동, 여행 등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출제가 될 것이고요. 자, 특징을 조금 볼게요. 개인 맞춤형 말하기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항상 비교하는 게 이제 토익 스피킹과 오픽인데 토익 스피킹은 전체적인 시험 그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에 따라서 점수가 나간다면 오픽은 개개별의 점수가 맞춤형으로 시험을 보고 개개별의 점수가 측정이 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주 중요시하고 있어요. 개인 맞춤형 말하기 시험이라는 걸. 자, 당연히 인터뷰와 근접한 시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상대가 그 인터뷰어로 나오는 에바라고 지칭하는 그 상대는 저희 쪽으로 뭐 어떤 대꾸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듣고 그 대답을 녹음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인터뷰와 근접한 시험이니까 이것도 시험을 보시면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문항별 성취도 측정이 아닌 종합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픽에서 12개에서 15개의 문항을 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개개별로 점수가 들어간다기보다 그 15문항을 전부 다 푸는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좋은 소식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1번 질문을 잘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도 10번 질문에서 굉장히 좀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충분히 뽐내는 그런 대답을 했다면 전체적인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종합적인 시험 채점이 되는 그런 종합적인 채점이 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당연히 회화 능숙도를 평가하는 시험이고요. 자, 평가 등급은 총 9개 등급이 있고요. 크게 3개로 나누다면 노비스 초급 단계와 인터미디어 중급 단계와 어드밴스라는 상급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픽 시험인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드밴스에서도 로우 조금 낮죠. AL 단계가 여러분이 오픽에서 딸 수 있는 최고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픽의 등급 체계에 대해서 앞에서 짧게 얘기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아래쪽이 노비스 단계에서 초급 단계고요. 인터미디어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가 중급, 그 다음에 어드밴스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고급 이렇게 하는데 만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AL 단계입니다. 어드밴스 로우.
왜냐하면 컴퓨터를 베이스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이상의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해서 어드밴스 이상을 따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오픽에서 따실 수 있는 최대 점수는 A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죠. 노비스에서도 로우, 미드, 하이로 나뉘어 있고요. 인터미디어도 당연히 로우, 미드, 하이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 미들 단계 수험자들의 점수가 많이 몰리니까 현재 IM 1, 2,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점수를 또 세분화해서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IM3부터는 오픽에서 따실 수 있는 좀 높은 상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AL이 가기 직전의 단계죠. IM2까지는 뭐 중급자 정도 어디나 조금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픽 시험의 요약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볼게요.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오리엔테이션이 20분간 진행이 되고 본시험, 즉 녹음 시간은 최대 40분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조금만 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험이 사실은 여러분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실제로 다 세팅을 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이 과정이 여러분 시험 점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에 더 도움이 되도록 이 과정을 잘 세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오픽 시험장에 가셔서 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앉아서 헤드셋을 쓰시겠죠. 헤드셋을 쓰면 이제 자신의 볼륨,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볼륨 조절을 하고 녹음을 직접 해보고 들어보면서 마이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다 보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으로 넘기세요라는 그 시험 진행자의 멘트가 나오면 설문조사 선택하기가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책에도 이 설문조사 선택하기가 앞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미리 다 세팅을 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난이도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제가 이 난이도에 대해서도 이제 뒤 화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난이도는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점수를 원하고 또 내 수준이 현재 어떤지를 미리 알고 이 난이도 역시 여러분이 자신의 난이도를 미리 세팅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나면 화면에 안내가 나오는데 그 안내에 따라서 바로 시험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본 시험은 최대 40분인데요. 거기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진행자가 있는데 그 시험 진행자가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이걸로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세요 라고 타이머를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 40분까지 진행이 되고 40분이 딱 끝나면 여러분의 녹음이 딱 중지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녹음이 되지 않으니까 이 40분 시간을 충분히 지켜서 본인의 답변을 하시면 돼요. 자, 본시험 40분에는 크게 세션을 나눈다면요. 1번이 자기소개를 하는 인트로덕션 시간이 있고요. 그러고 나면 1번에서 이제 1번이 끝났죠? 1번이 끝났으면 이제 2번부터겠네요. 2번부터 쭉 진행해서 7번까지 문제를 푸는 게 첫 번째 세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갑자기 화면에 자, 난이도를 조정하겠느냐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형식적으로 뜨는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난이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 아니면 난이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게 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8번부터 15번까지 이제 가장 일반적이죠. 이게 두 번째 세션 후반부에 진행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화면을 오픽 시험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그 화면을 그대로 따서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이 문장이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험 진행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볼륨 조절을 하고 시험 녹음을 해보는 이 화면이 바로 뜰 겁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면 헤드셋을 쓰면 음량을 확인하라고 해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라고 이렇게 나오죠. 눌러보시면 실제로 거기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What's the weather today like?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질문을 청취하고 음량이 괜찮은지 보고요. 녹음을 직접 해보게 되어 있어요.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Today's weather is very fine.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답변을 하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직접 리슨 버튼을 들어서 자신의 목소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손을 들어서 진행자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아니면 마이크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녹음 상태가 시험관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답변을 내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 되거든요. 절대 시험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녹음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조치를 바로 하셔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이제 중요한 난이도 선택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는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총 6개의 난이도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샘플 답변 듣기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미리 또 여러분 그 비밀을 얘기 드리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픽은 난이도가 이렇게 중간씩 잘라서 2개씩 묶어서 총 3등급의 난이도가 있다. 3단계의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6단계로 구별이 돼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의 점수를 딸 때는 이 3단계로만 생각하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아주 높은 만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2단계인 5와 6단계를 고르시면 되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IM2 이상,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중간 단계, 3, 4단계를 골라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밀하게 제가 이제 수년간 우픽 시험을 봤는데 3단계를 고르느냐 4단계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예, 하지만 4단계를 고르는 것과 5단계를 고르는 것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다. 난이도가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화면을 이제 아예 보면서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바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귀여운 모습으로 지금 그려져 있죠. 자, 근데 화면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바로 이런 버튼들입니다. 리플레이 버튼하고 레코딩이라고 보이는 이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인이 어디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지, 내가 1번을 가고 있는지, 4번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지. 자, 중요한 거는 이 리플레이 전에는 제일 처음엔 당연히 플레이 버튼이 있었어요. 근데 플레이를 들으면 오픽은 반드시 문제를 두 번씩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세 번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리플레이 버튼이 나와요.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레코딩 버튼이 뜹니다. 레코딩은 그냥 문제가 끝나면 자동으로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레코딩 버튼은 어딨나요? 물어보시는 수험자들이 있는데 없어요. 그냥 문제를 들으면 바로 답변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끝났으면 엔딩 버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피니시 버튼도 없으니까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럼 지금 4번 문제니까 다음 화면은 5번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몸풀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현재 그 녹음할 준비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What's the weather like in your city today? 그래서 지금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문제가 나오고요. 이거를 듣고 여러분이 이제 녹음을 해요. 근데 그 녹음한 것은 여러분 시험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그러면 가볍게 그냥 대답을 하시고 바로 오픽 시험을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픽을 시작하겠습니다. 감독관의 시험 시작 안내가 있으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독관이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부터 스타트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오픽을 시험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스타트 테스트를 누르면 바로 1번 질문, 자기소개 질문이 나오고요. 1번부터 이제 3단 콤보 세트가 시작이 되죠. 네,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풀면은요, 다음 단계 시험에서는 앞에도 잠깐 언급했던 난이도 재조정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쉬운 질문을 할 거냐, 아니면 비슷하게 갈 거냐, 아니면 어렵게 올릴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간혹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낮췄다, 너무 쉬워서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선택한 난이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난이도를 기반으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번부터 이제 후반부 세션이 진행이 되면 모든 시험이 15번까지 하면 끝나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종료되었으니까 퇴실하여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 얘기는 옆에서 다른 학생은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녹음이 끝나셨다면 바로 일어나서 퇴실해도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픽에 대한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기타 여러분이 오픽 시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번 한번 볼까요? 응시의 제한이 있나요? 당연히 응시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령이나 뭐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자, 어디서나는 전국에 오픽 시험장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데 가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언제 시험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알으셔야 될 게 오픽은 기본적으로 웨이버 정책이라고 해서 25일이 지나야지만 재시험을 보실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셨다면 원칙적으로는 한 달 후에 재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150일 이내에는 만약에 급하다면 바로 재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오픽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재시험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험 당일에 필요한 게 있나요? 특별히 가져갈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있죠? 본인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셔야 돼요. 저도 신분증을 안 가져가서 몇 번 시험을 놓친 적이 있는데요. 시험비가 아주 비싸죠. 놓치면 되게 아깝죠. 그러니까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도중에 필기 도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필기 도구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구도 시험 도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는 물병도 올려놓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당일에 가져갈 것도 없지만 신분증 빼고 필기 도구나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리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데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의 이름과 지정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정 자리에 가서 녹음을 하셔야지만 그 녹음 파일이 무사히 전달이 돼서 여러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좀 알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드리는 오픽 목표 달성 꿀팁을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첫 번째 볼게요. 시험 시작 전에 입풀기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물도 당연히 마실 수는 있죠. 물병을 내려놔야 되긴 하지만 물도 마시고 목을 좀 풀고 아무래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를 계속 얘기하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시작 전에 가볍게 워밍업을 하시고요. 또 여기서 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1번에 자기소개 문제가 나와요. 이 자기소개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입풀기 문제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장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1번 문제를 통해서 전체 시험에 대한 워밍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를 따라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오픽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 문제에 관한 답을 정확히 말하는가가 굉장히 점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문제를 듣고 그걸 본인 입으로 한번 따라하면서 어떤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좋고요. 문제는 꼭 두 번 들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아까도 나와 있었죠? 리플레이 버튼이 뜨면은 누르세요. 왜냐면 두 번 듣는다고 감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 들으면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다시 보면 되니까 반드시 두 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자, 설문조사 항목을 미리 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너무 강조해도 지금 아깝지 않은 부분이죠. 저희 책에도 앞에 설문조사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오픽 공식 사이트에도 오픈이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본인의 직업이라든가 거주지, 그다음에 12개 필수 선택 항목에 대해서 미리 다 세팅을 해서 그냥 시험장에 가서는 앉은 자리에서 바로 그냥 눌러서 바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말을 아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 오픽은 좀 더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3콤보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주제든 3개의 문제가 연달아 출제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1번 문제, 그러니까 3콤보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좀 겹쳐져서 본인도 좀 머쓱해서 말을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좀 가볍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길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시험 점수를 잘 받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분 30초 답변 시간을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시험 시간이 총 40분 녹음 시간을 주는데요. 문제는 15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우리가 사실은 문제 듣는 시간 이런 걸 빼고 2분씩만 계산해도 30분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2분을 다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뭐 본인이 중간에 목을 좀 이렇게 쉬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모든 문제마다 나는 1분 30초를 넘기지 않고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예 답변 시간을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꿀팁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오픽 문제 유형을 알고 들어가라. 여러분 책에서도 자세히 나오지만 오픽 문제 유형이 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답변한다라기보다 오픽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저희 교재에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10분 만에 완전 절친되는 오픽, 베이직 IM 저자 쉔쌤이었고요. 여러분 이 가이드를 통해서 시험자 모두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